mama told me don't talk to people you haven't met. I guess my mama was r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달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요방에서 찍는 영상은 브이로그 말고 처음 보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도쿄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짐을 싸보려고 이렇게 밤에 한번 켜봤어요. 원래 저기 침실에서 찍을까 하다가 저기가 가로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좁을 것 같아서 그냥 요 방에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 갈 때 어떤 꿀템들을 챙겨가는지 한번 탈탈 털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은 여기 보이는 저희 캐리어 먼저 소개해볼게요. 앙뜰의 캐리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할 시기에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쇼핑몰 촬영할 때 옷들이 진짜 많잖아요. 시즌에 따라서 뭐 해외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되게 많이 쓰는 캐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용하고 있던 캐리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탄탄해. 제가 이거를 들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저도 스튜디오 촬영할 때 무조건 요거를 들고 가거든요. 근데 얘가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바퀴가 진짜 부드럽게 끌려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짐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도 이게 바퀴가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잘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쓰는 캐리어입니다. 이거는 가격대도 되게 착해가지고 이런 튼튼한 가성비 캐리어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캐리어는 수화물로 붙일 거니까 기내에 들고 갈 가방도 챙길 겁니다. 이번에는 요런 백팩을 챙길 거예요. 요거는 무음이라는 브랜드의 나일론 백팩입니다. 요거는 그레이 컬러라서 어떤 룩에나 되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제가 요즘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갈 때는 요거를 챙겨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에 본가에 갈 때도 요기 안에 챙겨갔었는데 이게 나일론이라서 되게 안 튼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튼튼해요. 여기 안에 맥북 넣고 이것저것 넣어도 진짜 되게 많이 들어가고 얘가 막 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요거에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여권이잖아요. 제 여권 케이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그냥 요거를 구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여권 기간이 되게 많이 남기도 했고 제가 은근히 해외여행을 그래도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올해도 적어도 두 번 정도는 갈 것 같아서 좀 더 튼튼하게 보관을 하려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펜액에서 구매 했고요. 저는 핑크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는 완전 핑크처럼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봤을 때는 살짝 라벤더가 섞인 핑크예요. 그렇지만 이게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이거는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여기에 티켓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여권 케이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의 맥북. 저는 또 가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비행기 안이나 숙소에서 틈틈이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맥북을 챙겨갑니다. 이제 여행 갈 때 맥북 들어가는 거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한 번 여행 갈 때 좀 오래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을 무조건 해야 돼서 이렇게 맥북도 챙겨갑니다. 요 가방이 진짜 도라에몽인 게 맥북 들어가도 완전 널널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아주 굿이다.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 기구고요. 요게 진짜 핫했고 핫하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다리가 계속 스트레칭을 해도 되게 퉁퉁 붓는 느낌이 들고 좀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반신욕을 하고는 싶은데 집에 그런 기계를 들이기에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구매를 해서 어저께 왔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이거 이번에 여행 갈 때 챙겨가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걷고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걸으니까 발이랑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마사지 기구 하나쯤 들고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배터리가 일체형이라가지고 무조건 기내 안에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백팩 안에 넣어서 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휴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자 여행 가는 저에게 빠질 수 없는 삼각대입니다. 요거는 롤리파 삼각대고요.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할 때 무조건 챙겨가요. 이게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쭉 늘리면 제 목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사진 찍을 때 들고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룩북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되게 튼튼한데 무게감이 가벼워서 휴대성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살짝의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싼 편. 그 다음에 저의 파우치입니다. 요거는 피카소에서 나온 메이크업 파우치고요. 이거는 여행 다닐 때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화장을 거의 기내에서 하거든요. 새벽같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화장을 다 하고 나가기는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안에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평소에 메이크업하는 거를 한 파우치 안에 넣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작은 거에다가 두세 개씩 넣어가면 떨구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는 브러쉬랑 좀 길쭉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엥간한 거는 다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도 수납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부피감이 작은 메이크업 제품들 있잖아요. 뭐 컨실러 팔레트나 아니면 뭐 하이라이터나 섀도우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주기 너무 괜찮다. 그냥 책상에다가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메이크업을 하면 되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접으면 되게 작아져가지고 휴대성도 너무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시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파우치를 보여드린 김에 제 파우치들을 싹 그냥 보여드릴게요. 근데 파우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여행 갈 때 그냥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나눠서 들고 다닙니다. 우선은 이런 파우치는 이제 세안용품들 그리고 샤워용품들 넣어놨어요. 이거는 다 샘플이거든요. 저희 집에 화장품 샘플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는 엥간하면 여행 갈 때는 이런 샘플들을 늘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잘 쓰는 기초들을 넣었습니다. 그냥 몇 개 보여드리면 요거는 시모먼트 브이리프팅 롤러 크림이에요. 이것도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저는 해외 나갈 때 디바이스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고장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런 괄사들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여행 가면 하루 종일 많이 걷기도 하고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완전 퉁퉁 붓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이 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부은 게 그래도 좀 빨리 사그라들어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챙겨가고 그냥 제가 잘 쓰는 크림 중에 하나인 이거 아드망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 이거는 이제 바디로션 겸으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수분감도 되게 좋고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페이스에 발라도 너무 좋은데 이제 여행 갈 때는 바디로션은 따로 들고 가기가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대용량인 크림을 들고 가가지고 바디에도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는 건데 이거 완전 깐달걀 피부템입니다. 이거는 나이트 케어에 쓰려고 들고 가는 건데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포르테시모예요. 이게 레티놀 말고 레티날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좀 더 상위 호환된 그런 성분인데 저는 레티놀 성분을 단독으로 쓰면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짜발라도 막 그런 껍질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묘하게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이거 쓰면 그 다음날 피부가 완전 깐달걀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니들샵보다는 요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저는 피부 기복이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것도 챙겨가요. 그리고 요거 되게 귀엽죠? 요것도 샘플인데 요거는 탈취제 샘플입니다. 이거는 리베르 제품이고 썬드라이 향이거든요. 근데 이거 향이 너무 좋다요. 이게 약간 좀 스파이시한 꽃향? 그런 느낌인데 딱 지금 같은 계절에 뿌려주기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행 다닐 때 저는 옷에도 좀 꿉꿉한 향이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뭔가 새 옷인데 캐리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특유의 좀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패드는 잘 쓰는 패드. 이거 아드망 패드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소분해서 들고 가요. 그다음엔 요겁니다. 요거는 요즘 저의 외출 필수템이거든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근데 교정을 하면 진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먹기만 하면 바로에 끼더라고요. 나 그 이물감이 너무 싫어가지고
되게 귀엽죠? 이거는 여행용 칫솔 치아 세트고요. 여기 안에 치간 칫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교정용 휴대용 칫솔 찾다가 요거를 발견했는데 요거 색감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큐라덴 제품이고 큐라덴이 칫솔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여기 칫솔이 진짜 종류가 정말 많고 여기 게 세정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기는 했다. 아무튼 이거는 교정 전용 칫솔이고 이게 교정용 칫솔 말고도 그냥 일반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교정하신 분 말고도 요거를 구매하시고 싶다면 일반용도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끼우면 길어져요. 그래도 일반 칫솔보다는 되게 작기는 한데 이렇게 길어지고 저는 또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치간 칫솔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 음식물이 좀 낀다 해서 거슬릴 때 이거를 사용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차지가 아예 안 되는 휴대용 칫솔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그리고 칫솔이 나온 김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챙겨갈 건데 이거는 아쿠아픽의 코드리스 제품이거든요. 이게 코드가 그냥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휴대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종종 들고 가는데 이제 또 4일 동안 집을 비우니까 이거는 무조건이거든요. 진짜 이거 쓰면 그냥 여기 사이사이 끼인 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나와요. 무조건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짜란! 요거는 무엇이냐? 요거는 휴대용 스팀 다리미입니다. 되게 캡슐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꽤 무겁긴 하거든요? 이거를 왜 들고 가냐? 이제 여행 갈 때 사진을 또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캐리어 안에 옷을 넣어두면 막 옷이 구겨져가지고 딱 폈을 때 되게 쪼글쪼글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 찍을 때 되게 안 예뻐 보이게 나오는 게 싫어서 이거를 대만 여행 갈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괜찮아서 완전 추천. 근데 이게 좀 무거워서 나는 캐리어 무게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합니다. 이렇게 완전 미니미하고 귀엽죠? 근데 이게 휴대성이 되게 괜찮고 성능도 은근히 괜찮아요. 근데 살짝의 단점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엄청 크지 않으니까 여기 물 용량이 되게 작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득 채웠을 때 옷 한 벌에서 두 벌 정도 다려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루에 입을 착장 있잖아요. 그거 다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봄옷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갈 겁니다. 이거 대만에서 은근히 유용하게 썼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이런 팩트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초를 챙기긴 했지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막 씻고 나서 기초 바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대만 여행 갔을 때도 그냥 이런 팩을 뭉탱이로 챙겨가서 1인 1팩 하는 마음으로 그냥 팩을 하고 그 위에 크림만 대충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잘 쓰는 거 이런 시트팩을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여행 갔을 때는 겔 마스크팩보다는 이런 시트팩이 좀 더 편하고 좋더라고. 요건 보자나 제품이고 저는 애초에 구매를 할 때 프리볼트를 구매했거든요. 왜냐면 요거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해외여행을 안 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프리볼트를 샀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고데기 쓰신다면 그냥 프리볼트로 구매하셔서 한국에서도 그냥 쓰고 이제 가끔 해외여행 갈 때 들고 가는 용도로도 쓰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놓는 거 완전 추천. 또 이제 카메라. 저의 브이로그 카메라들을 챙겨갑니다. 요거는 G7 마크2고 저는 요거를 메인캠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요걸로 딱 촬영을 해주면 바로 얼굴이 예뻐져. 그냥 제 맞춤 카메라세요. 그래서 이걸로 무조건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 이제 또 협소한 장소가 많잖아요. 뭐 음식점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요거 V10을 가져갑니다. 요거를 메인캠으로 쓰기에는 얘가 손떨방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색감도 엄청 예쁘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식당 갔을 때 고를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저의 헤드폰. 요거는 보스 헤드폰인데 제가 기내에서도 편집을 하고 숙소에서도 편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편집을 에어팟으로 하기에는 제 에어팟이 노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노캔이 되고 완전 가볍기 때문에 요것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저의 안경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요거는 완전 눈이 쪼매내지는 안경이거든요. 짠! 요런 안경인데 요거는 도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진짜 나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숙소에서는 무조건 안경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챙겨갈 거고, 요거는 젠틀몬스터 제품이고 ADA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제 얼굴형에 완전 찰떡이에요. 그냥 딱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냥 패션용으로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실 저의 패션 안경이에요. 요거 원브릴리언트 안경입니다. 요거 제가 구매하고 진짜 뿡을 제대로 뽑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끼고 이제 착장을 입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좀 살짝 평범한 듯한 그런 룩에도 요거 하나 껴주면 바로 유니크해 보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갔을 때도 그냥 이렇게 패션용으로 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챙겨갈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 산 것 같아. 그 다음에 도쿄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자별로 룩을 다 짜놨기는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하울에서도 안 보여드린 옷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핑크 색깔 니트예요. 지금 좀 쪼글쪼글한데 오늘 배송이 왔습니다. 이거는 옐로우 바빌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런 라운드 넥인 핑크 색깔 니트입니다. 이제 날씨가 한국도 되게 따뜻한데 일본은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우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날이 따뜻하면 그냥 니트 단독으로만 입으려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스 비스트에도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방금 보여드린 요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거 딱 도쿄룩으로 찰떡 아니냐며 되게 귀여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도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러블리해 보여가지고 이거는 도쿄 때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들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가방에 미친 사람 같네요? 근데 지금 고민 중인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컬러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이 백팩도 되게 러블리해서 챙기고 이것도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었어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챙겨갈지. 둘 다 챙겨가고 싶긴 한데 가방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입니다. 이거 벨트백 챙겨갈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일본 갔을 때 무조건 메고 싶어가지고 얘는 무조건 챙겨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드는 날에는 이걸 또 같이 들어줘야 돼. 왜냐면 얘가 수납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신은 하트백도 챙겨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챙길 겁니다. 그리고 착장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우선은 요거. 요거는 롤론 맨투맨. 요거 지난번 하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도쿄 갈 때 입고 싶어가지고 고른 거라서 이거 무조건 챙겨갈 거예요. 이거는 긴자 쇼핑데이 때 무조건 입을 거예요. 저거 착장은 패션하울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요거 언더비 레이스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유제 셔츠거든요. 요런 버터색에 하늘 색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셔츠인데 이거랑 요런 황토 색깔의 스커트거든요. 근데 이게 핀터 스커트라서 막 핏이 엄청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요렇게 같이 매치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여기 위에다가 요거 작년 가을에 구매한 베르가모 니트거든요. 요걸 이제 탁 매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 요거 요 벨트백을 매주면 딱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룩도 요렇게 입을 겁니다. 요렇게 하면 끝인 것 같고 요런 어댑터 같은 거는 일부러 소개를 안 했거든요? 약간 기본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저의 짐 싸기는 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넣었는데 여기 보면 한쪽이 거의 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네요. 제가 이번에는 신발을 그 여러 개 안 챙겨가고 아시스 조그 베게스 있잖아요. 저거 한 개만 챙겨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신발이 요 룩들이랑 다 찰떡이거든요? 그냥 완전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 일본 여행은 걷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무조건 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저것만 챙겨갈 겁니다. 오늘은 저의 첫 도쿄 여행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짐 싸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여행 갈 때 어떤 걸 챙겨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본 여행 갈 때 어떤 걸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저의 꿀템들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